안녕하세요. QN 깜냥입니다. 지금은 이보스 H3 프로 하이브리드 헤드셋 마이크 테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마이크 테스트를 앞에서 했는데 왜또 마이크 테스트냐? 여긴 2차 마이크가 존재하거든요. 무한 마이크를 제거하고 녹음을 진행하면 이어컵 안쪽에 있는 마이크가 작동하게 되는데요. 일반 블루투스 이어폰 혹은 헤드폰 마이크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를 입 앞에 배치할 수 없어서 전지향성 방식으로 설계할 수밖에 없으며 캡슐 크기도 작아서 무한 마이크처럼 작은 품질을 기대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장 마이크는 게임을 즐기기보다는 전화와 같은 가벼운 의사소통용으로 적합한데요. 이때 주변 소리가 의사소통을 얼마나 방해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하철 소리를 임의로 발생시켜 녹음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소리는 이 정도로 수음하며 말을 하면 이런 형태로 소리가 섞이게 됩니다. 소리가 아주 크더라도 의사 전달을 받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은 야외에서 바람이 부는 환경을 구현해 보기 위해 마이크 쪽으로 선풍기를 틀어봤습니다. 확실히 소음 중에서는 바람 소리가 가장 거슬리며 때에 따라서는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도 어지간한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 테스트처럼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무한 마이크와는 비교하기 힘든 성능이지만 한계가 있는 만큼 목적이 명확해서 딱히 단점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회사 제품과 비교했을 때 꿀리는 느낌도 없고요. 다만 주변 소리를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성질 때문에 게임을 즐길 때 활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겠습니다. 아마 보이스 채팅을 하는 상대방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게 될 테니까요.